저희 CC는 이제 유저들에게 이제 편안하게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쿼터뷰를 채택을 해서 유저들이 편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쿼터뷰라면 이제 너무 옛날 게임 같지 않나라는 유저분들이 많으신데, 최대한 그래픽 퀄리티를 올려서 요즘 시대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게임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박진감 넘치는 화면을 위해서 이제 크레인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확대했을 경우 이동이나 전투가 이제 박진감 넘치는 화면을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시시는 다른 게임들과 달리 GM들을 정말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게임 내에서 플루토스라는 곰 캐릭터 모양으로 유저님들을 자주 찾아뵐 것 같아요. 쾌적한 환경을 위해 플루토스가 운영 부분에도 힘을 쓰겠지만 그 밖에 뭐 기타 다양한 연출이나 뭐 이벤트로서도 유저님들께 선보일 예정인데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클백 때 다 보여드리지 못한 그런 부분들, 다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SOD 시스템으로, 스토리 온 디맨드 시스템으로 유저님들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요즘 많은 RPG 게임들을 해보면 사실 퀘스트나 여러가지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을 좀 더 오래 하다보면 그런 많은 시스템들이 오히려 행동에 제약이 되거나 꼭 그런 퀘스트들이나 시스템들을 해야만 게임 안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작용을 함께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홀 오브 카오스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플레이를 하면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게임 내 이야기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강제적인 파티 시스템이나 퀘스트를 꼭 수행해야 하는 번거로움, 그리고 인스턴트 던전을 반복해서 돌아야 하는 노가다 같은 작업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콜 오브 카오스의 세계 안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콜 오브 카오스는 여러분들이 RPG 게임을 하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이템의 가치를 영원히 지켜드릴 수 있도록 확고한 경제 밸런스를 연구해서 게임에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이템의 가치를 잃어버릴 걱정은 절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야마시타 코스케です. 自分は今日本での活動が多いですけれども、やはり映像につける音楽の仕事ですね。ドラマ、映画、アニメ、もちろんゲームもあるんですけれども、CC の音楽、海外の仕事として、数少ない海外の仕事の一つなんですけれども、 そういう意味では、やはり映像につける音楽っていうものをやっぱり自分はやりたいと思ってますから、やはり映画であったりドラマ、もしくは、ゲーム、やっぱりゲーム僕は大好きなんで、そういうものができると嬉しく思ってますけれども、今回の作品は、オンラインゲームにしては非常に個性的な音楽がいっぱいあって、 本当ゲームらしい構成ができています。ストーリーを感じさせるような曲もいっぱい入ってます。楽しんでください。 시시는 껍데기보다 기본에 충실하여 만들자라고 해서 개발된 프로젝트고요. 요즘 보면 여러 게임들이 나오는데 이제 복잡하고 너무 어려운 그런 게임들이 좀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 저희는 그것보다는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혹시 MMORPG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